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코드 번호가 00983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면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업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차트보다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하나솔루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웹미에 보시면 하나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하시게 되면요, 회사 소개가 있거든요. 회사 소개를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 케미칼, 이게 하나 케미칼이고요. 큐셀, 아까 말씀드렸죠. 케미칼과 큐셀, 그리고 첨단 소재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첨단 소재보다는 지금 이제 하나 케미칼과 큐셀, 이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은 이제 케미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큐셀, 태양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솔루션에 보시면요, 오늘 여기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석유화학 실적 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석유화학 태양광 분야가 동시 호조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목표 주가를 24,000원에서 46,000원까지 무려 91.6%나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 그만큼 수급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 그런 의견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신규 매수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신규 매수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유자분들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시라.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8월 27일 오늘이죠. 예, 37,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봉상에서의 37,600원은 최고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37,600원도 넘어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한 부분은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충분히 이 종목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냐, 쉬었다가 더 가야 되는 게막 정상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거의 쉬지가 않네요. 정말로 강한 종목이다. 수급이 상당히 좋다. 어디서 계속해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주식의 여기 수급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지 잘 모르겠네요. 보시면요, 수급 상황을 잠깐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3,400원부터 35,350원까지 계속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 집계로는 외국인이 64,000주를 팔고 있고요. 기관이 1,000주 정도 팔고 파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에는 보험은 11,000주 정도 팔고 있고 투신하고 연기금에서는 5,000주씩 사고 있는 걸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법인에는 또 반대로 22,000주 팔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미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이 집계가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차익 실현을 조금 나오면서 밑꼬리를 조금 더 달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글쎄요, 이거 워낙 쉬지 않고 가가지고
어디서 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라면 계속 보유를 하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힘들다 그런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라이브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세 종목씩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조회 건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건에서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면요.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공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또 내려보시면 장 시작 30분 전부터 시작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가격이 나오고 있고요. 종목에 대해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그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딩으로 댓글이 달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새 종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 관련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